광시는 4일 시청군의 식당에서 양돈협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돼지고기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산지 돼지 가격 폭락과 더불어 축산 환경 악화로 도산 위기에 몰린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날 시식회를 시작으로 삼겹살 대회 운동을 매월 전개하는 한편 관내 학교, 관공서 등 단체 급식처와 자생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 돼지고기 소비 촉진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경부일보 김광수입니다.